그 이제 깨달았다는 그 부분이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뭐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업계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몇 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을 것 예, 같아요. 많죠. 근데 이제 많은 그분들 중에 제가 세일즈 매니저 시절, 그러니까 팀장의 입장에서 팀원이 왔는데, 아, 이 친구는 정말 그전에 삶도 멋있었고, 잘 살았고, 연봉도 잘 받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삶이 좀 뭐랄까,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보험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만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남 탓을 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보험 영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아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그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게 이미 오래전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가 보험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그 편견들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지난번까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반갑게 전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죠. 난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로 온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오로지 나한테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고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원인을 나한테만 찾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이 문제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뭐좀 게을르고 집중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험 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반, 내 문제가 반일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저는 이제 저에게서 원인을 찾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깨달으면서 같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깊이 여기에 대한 고민 없었고, 그냥 고액 연봉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 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이 업계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방에서 날라오는 고객들의 거절과 상처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은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거를 좀 빨리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캐치해서, 아, 이제 알아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뭐 안부를 물려 전화했는데 뭐 그렇죠. 반도체 뭐 다닌다 누굽니다라고 했을 때랑 저뭐 어디 보험 누굽니다 했을 때랑은 그냥 뭐 내가 보험 영업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벌써 그냥 맞습니다.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이미 많이 상처를 그쵸, 받았고 그쵸. 학습화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보험은 아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나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보험은 절대 들어주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사도 한 4, 5천만 원짜리 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죠. 보험이요, 월 내가 30만 원을 연금에 가입하면 10년이면 3,600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게 이자까지 붙어서 20년쯤 되면 거의 5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걸 결정하는데 그거를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30만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쵸. 100만 원짜리 가입하는 분은 1억 2천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거지 결코 누가 들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일이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게 보험이에요. 왜? 의미를 모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맞습니다. 보험은 구조적으로 이제 앞부분에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윈할 수밖에 없지만, 앞부분에 일찍 해지하면 손해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험 하는 사람한테 속았다, 손해봤다, 보험은 사기다, 온갖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보험 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은 몰라요. 고객이 보험을 알까요? 모르죠. 네, 네. 보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컵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면 이 컵을 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뭘로 만들어졌고 그쵸. 언제 생산됐고. 네. 근데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구조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고 고객들 머릿속에는 온지 한 가지. 보험 파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게 상품하고 다르네요. 아, 다르죠. 예, 상품은 그냥 뭐 이 물건 자체를 갖고 평가하는데 보험은 그 사람, 파는 사람 갖고 평가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사람, 물론 이제 회사를 보는 것도 상당히 큰 네. 부분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신뢰성 있게 했느냐. 사실 보험 영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두 대 갖다 놓고 비교해서 그쵸, 예. 어느 게 좋은지 눈에 보이고 재원도 비교해보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네네. 보험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막연한 거를 판매하는 제가 고객한테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이걸 준비했을 때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당신 노후가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도 손에 안 잡히는데 종이에다 사인하고 그냥 돈 엄청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보험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이게 예, 아니고 예. 그 업의 본질을 이제 보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업의 본질이 제가 책을 보니까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아. 네, 그래서 보험 컨설턴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 뭐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저한테 대놓고 그러신 분은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네. 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얘기가 정확한 답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하나 드는데요. 네. 2006년도에 이제 제 고객분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 인천에 사시는 사장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셨고 네.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의 얘기를 한참 들어드리고 했더니 굉장히 저한테 이제 속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본인의 보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어쨌든 고객이 되셨어요. 네, 네. 몇 번의 만남을 네. 통해서. 근데 가만히 이분의 삶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도와드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저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도울 게 없을까 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 제안해서 사장님 집에 가시면 뭐 하시는 일 없죠? 그랬더니 별로 하는 일 없대요. 네. 당구 치거나 뭐 이렇게 술 마시거나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드릴 테니까 한번 저랑 만나시죠. 네. 제가 사무실에서 목요일 날 저녁마다 되면 그 집에 한 9시에 네. 퇴근하고 가요. 네. 가서 그분 얘기도 들어드리고 같이 고민도 들어드리고 말벗이 되다가 네.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네. 그분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네. 같이 찬양도 하고 기초적인 네. 어떤 성경의 내용도 알려드리고 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파견을 가게 돼서 네. 갔다가 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 네. 사장님 집에 가보니까 여자분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사이 어떻게 된 거지?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엄 선생님 맨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얘기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게 뭐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매개체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자동차를 팔거나 만년필을 팔면 네. 그 고객한테 가서 그 가정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험은 금융이고 재정이에요. 네. 돈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인생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아팠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네. 많을 때 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 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듣고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네. 다 얘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 아,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노후가 든든합니다. 이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생일이나 명절 때 저한테 집으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만큼 뭐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아, 이게 그냥 보험 컨설턴트가 이제 보험을 팔아서 이제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예, 예. 이제 작가님처럼 예, 보험 예. 컨설턴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작가님도 처음 마음처럼 그냥 내가 팔아서 돈이나 벌어보자라고 하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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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들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팔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을 파는 건데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 보험이라는 상품을 매개체로 이제 그분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금융이라서 더더욱 그래요. 네. 돈에 관련된 일은 어느 가정이나 돈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집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깊이 있는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군요 네. 라고 끝내버리면 네.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네. 아 그렇구나 이 네. 가정이 돈이 없어서 자녀들 교육을 고민해? 저는 이제 아이들 둘을 홈스쿨링으로 키웠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녀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저한테 그쵸. 질문도 많아지고 저는 그러면 또 연결시켜드릴 수 있는 곳은 연결시켜드리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매개체가 제가 작년까지 1년에 한 두 분 정도씩 취업을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 건물도 그렇지만 네. 반도체 계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 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엄이사님 저 회사 직원이 그만뒀어요. 직원 그만뒀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헤드헌터도 아닌데 네. 아 어미사님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젊은 제 고객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 회사 그만뒀다 그러면 네. 연결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인적인 네트워크에 그래서 뭐 치과 원장님 계시니까 치과 병원 안내해드리고 법률은 변호사나 법무사 연결해드리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보험 영업하는 사람인데 왜 사건 사고 변호사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연락 오고 네. 인테리어 한다고 당신한테 연락 오고 그러냐 해서 아니, 근데 고객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일이 네. 판매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업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이 비단 보험뿐만 아니라,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일이 더 쉽고 재밌어요. 예. 그 이제 예. 보험 컨설턴트 일이 어려운 게 아까 예.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예. 보이지 않는 상품을 이제 팔아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얼핏 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보험 영업이 다른 영업과 다른 한 가지가 이제 판매하는 대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있었으니까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제 고객 커스터머는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는 제조업의 구매 담당자. 그쵸, 그쵸. 여기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자동차 파는 사람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험은 정말 불특정 다수예요. 숨 쉬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고객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뭔가 좀 오해가 있어요. 아, 시장이 넓구나. 팔 네, 곳이 그쵸, 많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만 공략을 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너무나 대상이 불특정하고 심지어 내 형제자매, 가족, 부모님, 네. 나이 드신 분은 내 자녀까지도 고객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죠. 차라리 모르는 고객 처음 만난 고객한테 거절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래 싫은가 보다. 근데 내가 아, 이 친구는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내 고객이 될 거야. 그쵸. 나한테 하나 이제 흔한 말로 들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왜 그 고객도 그 친구분도 이미 학습된 그 아픈 경험 때문에 네, 네. 아, 저 친구가 내가 가장 친한 친구긴 하지만 저 친구를 위해서 난 절대 그냥 쉽게는 안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처음 일 시작하면 재밌는 게 네.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년 동안 살아있으면 내가 너 고객 돼줄게. 왜?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것은 네. 이 사람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닌 거를 고객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누님하고 제 친동생이, 남동생이 네. 저랑 네. 한 살 차이인데 네. 2년 걸렸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가서 형이 일을 하게 됐는데 너희 가정에 보험 좀 한번 분석할 테니까 증권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해서 분석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입해달라는 얘기, 가입하자는 얘기 안 하니까 정말 가입 안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설명만 했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네. 얘기.
한 2년 정도 제가 일을 열심히 잘해서 MDRT 이상 되고 하니까 네. 어느 날 전화가 형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다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고객들은 이제 그게 그쵸 기억나지 않죠. 예, 기억도 안 나고 네.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가 그쵸. 어느 순간인가 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살아 있으니까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는구나. 지인들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해야 되는 대상도 되겠지만 네. 지인들은 소개를 받아서 제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지인들 때문에 네. 친구, 친한 가족 때문에 이 일을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